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당구박사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당구박사 채널 또는 당구 지도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당구 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시청자분들의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한 50명 정도 투표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당구 수지가 대대 30점 이상이 11%, 25점 이상이 5%, 20점 이상, 25점 이하가 58%, 그리고 16점 이하 25%, 그래서 25점 이하인 분들이 84%였습니다. 그리고 25점 이상, 26점 이상 치시는 분들이 한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4%의 25점 이하이신 분들, 당구박사 채널, 당구 지도사 채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3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왜 대대 26점 치고 에버리지 0.6 친다는 제 채널을 보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왜 보시는 겁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특히 22점 이하이신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 1월부터 3쿠션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니던 클럽이 2017년 5월에 전자점수판을 도입을 했습니다. 옛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곡선이 보이죠? 맨 밑이 0.4, 에버리지 0.4인데, 그리고 최고점을 찍은 것이 지금 0.62 정도 됩니다. 30경기의 평균을 낸 값을 그래프로 만든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초반에는 급성장을 했고, 지금은 조금 에버리지 0.6인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당구만 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연습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급성장을 한 편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의 경험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는지를 실제로 제가 했던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제가 다니던 클럽의 전자점수판이 처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제 경기 기록이 남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저는 2016년 1월에 대대 16점을 처음 치기 시작해서 지금 2017년 5월에는 대대 20점 치고 있습니다. 이때의 에버리지는 평균 에버리지가 0.5 근처를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0.45에서 0.5 근처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에 당구장 사장이 16점 놓으면 될것 같다고 해서 16점으로 시작했는데 뭐 불과 한두 달, 석달 정도 만에 18점으로 올렸고요. 뭐 저는 17점이나 19점, 21점 이런 점수는 쳐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올리면 그냥 2점씩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처음에 초구만 6개월을 쳤습니다. 2016년부터 6개월 정도 뭐 하루 종일 초구만 친 것은 아니고 초구를 하루에 20번 이상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연습을 해도 했습니다. 초구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 하점자의 경우 초구를 득점하면 그 게임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초구를 잘못 치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초구 잘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구를 침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침으로 해서 스트로크가 좋아집니다. 이 스트로크가 좋아지는 거는 어려운 배치를 많이 연습해서 좋아진다기보다는 초구와 같은 정해진 배치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치면 스트로크가 좋아집니다. 초구를 쳐서 득점이 되기 위한 알맞은 속도와 당점, 스트로크가 있는데 그 방식대로 꾸준히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그 틀에 맞아지는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는데 그 스트로크가 좋은 스트로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구 연습이 좋은 연습이고요. 그리고 초구를 득점한 후에 뒷공이 서는데
그 배치까지도 연습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뒤돌리기 또는 옆돌리기 또는 앞돌리기. 뒤돌리기가 가장 많이 서고 그 다음에 옆돌리기 또는 앞돌리기가 섭니다. 그래서 초구를 매일 연습한다 하더라도 뒤돌리기, 옆돌리기, 앞돌리기는 연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초구가 득점이 되고 난 다음에 연속 득점이 나오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가 초구를 득점하고 연속 득점까지 득점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미 뭐 16점, 18점, 20점 정도 치는 사람이 초구 득점하고 연속 득점까지 했다. 그러면 그 게임은 거의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초구 연습이 중요하고 초구에 이은 다른 연습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16점 뭐 한두 달 치다가 보니까 승률도 좋고 에버리지도 나오니까 바로 18점으로, 누가 올리라고 한건 아니지만 내가 지지 않고 에버리지 나오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18점을 올렸고, 뭐 18점도 6개월 이상 친것 같지는 않습니다. 24점이면 에버리지 0.5 정도 되나요? 0.5에서 0.55? 네, 그 정도 치면 24점 정도 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의 경우에는 에버리지가 나온 다음에 점수를 올린 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되면 이 정도 치고 싶다라는 점수가 있으면 일단 그 전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새해가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점수, 물론 터무니없는 점수는 안 되겠죠. 다음 단계의 점수를 올려놓고 칩니다. 에버리지가 나오는 사람도 점수를 올려놓고 치면 당분간은 승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안 올리고 있으면 스스로도 재미가 없고 위축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6개월이 지났다거나 새해가 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단계 점수를 저는 놓을 생각을 이미 한 달 전부터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면 그것에 맞춰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연습, 뭔가 하나라도 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해가 된 다음에 점수를 올려놓고 그거에 맞춰서 치는데, 당분간은 승률도 좀 떨어지고 어떨 때는 에버리지도, 마음의 부담 때문에 에버리지가 좀 더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적응이 되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 자체가 과했을 경우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또 내려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위의 눈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나의 플랜, 나의 계획대로 그렇게 착착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2016년 16점을 치면서 2018년 8월에는 24점을 쳤으니까 나쁘지 않죠. 2년 반 만에 16점 쳤던 사람이 24점을 치게 됐다면 나쁜 거 아니죠. 클럽에서 보면 1년 전에 20점 치던 사람이 1년 후에 22점 치는데 막상 쳐보면 실력에 거의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년 전에 18점 쳤는데 2년 후에 만났는데 여전히 18점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6점 또는 18점, 뭐 20점 정도 치시는 분들이 효율적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했던 방법인데, 저는 하루에 한 가지 배치를 20번 이상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가지 이상은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습하는 배치 수가 늘어나면 체득이라는 말을 쓰는데,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은 하루 종일 한 가지만 연습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그래서 저는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그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 중요한 것은 연습의 횟수가 아닙니다. 20번 이상 연습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50번, 100번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20번 이상 연습을 하는 것이 횟수적으로 반복의 효과가 있어서 좋은데, 그 20번이 모두 실패한 20번이다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번 연습을 하되 그 중에서 성공이 10번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그 10번이 가치 있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20번 연습 중에 실패한 10번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한 10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지만 점수 올리는 방법, 제가 했던 경험담 말씀드렸습니다. 점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18점대 쳤던 방식대로 꾸준히 연마해서 25점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8점대 치던 방식을 버리고 20점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새로 연습해서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20점이 되었고, 25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스트로크나 시스템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를 새롭게 연습을 해서 그게 내 몸에 받아들여진 다음에 25점이 되었고, 이런 과정으로 흘러왔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지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상향곡선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오르락내리락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미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제시해 드리면 그 방식대로 따라오면 저도 느리게 성장한 편은 아니지만 저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천천히 가고 싶은 분들은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유튜브 채널에 자기 성적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는 유튜브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복 받으신 거고요. 저는 당구만 치는 게 아니고 당구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라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3만 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여기 맞춤 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뱅크샷, 원뱅크 넣어치기를 설명드릴 것인데, 저는 원뱅크 넣어치기, 원뱅크 걸어치기, 원뱅크 접시, 투뱅크 걸어치기, 이런 원뱅크샷, 투뱅크샷은 한 가지 이론으로만 치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냥 대칭을 이용한 방법. 저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칩니다. 어떤 사람은 넣어치기 시스템, 걸어치기 시스템, 접시 시스템, 저도 옛날에 그런 거를 20점 치고 22점 치고 했을 때 잠깐 연습해 본 적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당구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정해진 배치가 나왔을 때 그것에 맞는 시스템을 외우려고 하면 암기사항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라면 외우는 게 좋겠지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일도 해야 되고 당구를 밥벌이로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 중에 일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무슨 연구자도 아니고 숫자를 그렇게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숫자를 많이 외워서 친다고 해도 잘 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스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허접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대회 나가서 저한테 진 사람들도 뭐 시스템을 몰라서 저한테 지는 게 아닙니다. 고수 중에서도.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